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뭐 얘기하면 니는 원래 잘하잖아. 제가 지금 인셀덤 사업을 길게 하지 않았지만 벌써 제 직계의 대리점장님이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제 밑으로 지금 15명이나 있으니까 그룹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서울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지방에서는 그래도 제가 짜임새있게 잘하는 조직을 지금 구성해 나가는 예. 대리점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넣으니까 잘할 수 있는 거지.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좀 많이 막히거든요. 그럼 이제 또 너는 뭐라고 원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맞다고. 맞다고 나니까 잘하는 거 맞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 나니까 잘하는 것 맞다고 같다고. 그러면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게 좋을까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렇네, 그죠? 또 물어보세요. 어떤 점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 물어보세요. 내가 뭘 잘한다고 생각하냐고. 그럼 얘기할 거잖아요. 뭐 네. 성실하시고 그리고 열정이 많고. 막 이런 거 얘기할 거잖아요. 너무 네. 고맙다고 너무 네. 고맙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성실하고 열정 있는 사람하고 같이 옆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닮을까 안 닮을까?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고 그냥 내 옆에 있어주고 내가 일하는 거 지켜보고 있으면 조금씩 흉내내면 되잖아. 그것만으로도 그렇죠.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돈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 그래요. 언니, 나를 만나면 막그 에너지가 넘치고 기분이 좋다며. 근데 우리 쪽 일하는 사람들이 다나 같은 사람들이거든. 그럼 거기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닮아가겠지. 그게 먼저라고 생각해. 사업은 다음이고.